시작이니까 어, 여기는 커플이에요. 그럼 친구? 아, 둘이 친구? 둘이 만나면 안 돼요? 잘 어울리는데? 왜? 친구 된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 그럼 친구 아니잖아. 이거 데이트잖아. 왜 혹시 둘 중에 애인 있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럼 둘이 만나면 되잖아. 옆에 초록색 언니. 야, 너 남자 꼬시기 겁나 쉬워. 아니,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멱살을 딱 잡은 다음에 뒤에다 밀쳐. 그리고, 야, 나랑 사귈래, 죽을래, 이거면 끝나, 야, 너. 저 허벅지에 저 호랑이 키우는 거 봐, 호랑이 키우는 거 봐. 야, 그냥 편안하게 쉽게 살아. 어렵게 살지 마.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쇼다리 언니랑 우리 국방생 언니도 만나놨어요. 아, 오늘 국방생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왔죠? 옆에 친구는 딱 봐도 어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을까? 어, 두 명은 딱 봐도 그냥 운동하는 사람인데. 야. 야, 그 친구를 싸대기 때리면 어떡해. 야, 네 주먹으로 때리면 죽어, 야. 어허, 뒤에 조심해. 야, 옆에 그 아가씨 허벅지 호랑이 키운다. 야, 조심해라. 자, 우리 이쪽도. 자, 여러분. 어, 너 진짜 배 힘 안 출래, 너 진짜. 너 왜 그래? 아, 그게 다야? 야, 그냥 편안하게 타. 아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 뭐, 둘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아니, 딱 봐도 우리 하얀색은 얘 겁나 잘 타네, 얘는. 어? 야, 편안하게 이렇게 튀겨도 되겠네. 하얀색이 잘 잡아주네. 여기, 예. 어, 이분 되게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저 손동자 보이시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일아트 어머니. 이 네일샵 사장님이시거든요, 이분. 어, 잠깐, 우리 형아, 나이가 다섯이었나요? 35? 그지, 35? 야, 나이 딱 좋네. 어머니, 어떻게, 저 네일샵 사장님. 아, 괜찮아. 아이, 좋아. 야, 오늘 또 둘이 맞선 한번 가야 되겠는데? 어? 우리 지띠 언니 준비되셨어요? 아, 근데 하필 언니, 아, 오늘 머리를 안 감았어. 어? 아이, 맞선 봐야 되는데. 머리 안 감고 저 머리 위에 손잡이를 만들어놔. 일로 와. 괜찮아. 뭐 그 손잡이 잡아주면 되지 뭐. 우리 어머니 죄송한데 옆으로 조금만 내려가 주세요. 어, 도망가세요. 따님 버리고. 그렇지. 야, 그래, 오늘 따님 시집 보내야지. 어? 야,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일 텐데. 이리 와요. 어, 이 사람이 빨리 이리 와봐요. 빨리. 아, 이럴 때 힘 쓰는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 남친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 뿅. 아, 나 이 독사 같은 사람. 아, 좀 나와봐요. 지금 어머니 저 옆에 여학생들 지금 다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유, 어, 야 여학생.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야, 그 옆에 어머니 같은 분 좀 도와드려. 야, 뭐 빨리 좀 잡아줘, 빨리. 아, 나 우리 어머니 따님이 힘이 너무 센데요. 이 쓰잘데기 없이. 아, 나 이러면 여기 부부 사이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여기 때문에 세기를 못하는데. 어, 사장님, 또 죄송한데 돈가방만 챙기지 말고 이제 와이프분 좀 한 번만 챙겨주세요. 아이, 그 돈가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그 아프게. 아니, 하필 그 돈가방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어. 아니, 좀 도와달래요. 야, 봤지? 야, 이게 바로 부부 사이야, 이게. 아, 아주 저 손은 절대 안 쓰지, 요 다리 기술 거는 거 봐, 요거. 어, 근데 우리 사장님 다리 기술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야, 이거 다른 사람이랑 타봤는데 다리 기술. 오, 그렇지. 야, 우리 사장이 안전벨트 채웠어. 어? 야, 사모님. 야, 우리 신랑 잘 골랐네요. 근데 우리 사장님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야, 멋있다 우리 사장님. 어, 옆에 총각도 저런 거 좀 배웠으면 좀 해. 어, 아니, 손이 안 되면 저렇게 다리로라도 잡아주면 되잖아. 친구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어, 빨리 해봐. 너도 저 형이 하는 거 봐봐. 저 옆에 보이지? 저 어떻게 했어? 야, 저렇게 딱 준비.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 친구가 딱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빨리 준비. 야, 빨리. 오, 떨어진다. 오, 그렇지. 오, 야, 오, 잠깐만. 야, 니네 이거 그림이 이상해. 오, 어머, 첼시야. 철수야, 나 자꾸 농구에 힘이 빠져. 저 바지 농구에 꼈네. 아니, 방송사고 날 뻔했잖아요, 언니. 아니, 그런 건 알아서 좀 빼입어야지. 자, 이제 자리 옮겼으니까 됐어. 어, 총각 봐봐, 저 옆에 아저씨 한 거 봐봐. 어떻게 했는지 봐봐, 저 다리. 그렇지. 야, 저거야. 야, 빨리 보여줘. 야, 빨리 보여줘. 야, 도망가잖아. 빨리 좀 보여줘. 어우, 저 열받았다고 추진군이랑 지금 싸우겠네. 저거 다 싸우겠어, 그냥. 저기요, 우리 언니. 남의 출입문을 갖고서 그러면 안 돼요. 왜 여기서 혼자 출입문에서 작두를 타요. 왜 어? 이거 할 거면 가운데서 타야지, 가운데서. 아,
나 이 속상해 죽겠네. 이 남자가 몇 명이 없어갖고. 안 되겠다. 얘 니들은 그쪽 아저씨한테 가면 안 되니까 일로 와. 거기 거기 세 명 다 일로 와. 야, 그 보험 아줌마도 데리고 그 옆으로 내려가.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셋 다 다 글로 가. 그렇지. 야, 우리 어떻게 초록색 인제 질투 나냐? 어, 야, 너 잘해. 그 옆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오, 저 손 잡았어, 손 잡았어. 야, 봐봐, 네 친구가 너 손 잡았잖아. 야, 이제 니네들이 일을 하면 돼. 요 가운데는 신경 쓰지 마. 어, 내가 그냥 청소기를 쓸게.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거기 바닥 청소나 한번 해줘. 아주 잘 됐어, 아주 그냥. 나 우리 국밤색이 제일 좋아. 어, 면적이 넓어서 한 10명이 닦는 느낌이야. 어, 완전 좋아. 자, 빨리 빨리 자기 자리에 원위치들 하세요. 자, 빨리 올라. 어, 국밤색 빨리 올라. 고마워. 아, 나 너 왜 이렇게 굴릴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지? 저 딸이 왜, 왜? 너 왜 자꾸 그렇게 눈웃음 저 미친 거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너 자꾸 그러면 그 옆에 또 섬세한 아저씨한테 너 보내버린다. 저 손동작 봐봐요. 저 손 봐. 보이지? 어, 보이지, 보이지? 야, 어, 요렇게 섬세하게, 요렇게 타야지. 어? 야, 여학생들 봤지? 저게 2021년도 트렌드야, 트렌드. 저 섬세한 손. 야, 한번 보여줘, 니네들. 그렇지. 야, 보, 아, 손이 포인트야, 손이. 어? 발차기 아니고 손, 손, 손. 어? 자, 아, 나 우리 따님 진짜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을 왜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좀 일로 좀 와봐요. 야, 이러다가 어머니가 갇히겠어, 이러다 어머니가. 이 독사 같은 사람, 이제 말뚝박기 하고 있네, 저기요. 여기서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 말 내려. 이 언니가 이제 기도하고 별의별도 다 하네, 오늘. 안 되겠어, 어머니. 어머니가 먼저 가시면 안 될까요? 너, 니가 안 떨어지면, 나 우리 엄마, 너희 엄마 떨어뜨린다, 내가. 어? 아우, 누가 모녀 아니랄까봐 둘이 자세가 똑같아, 아주 그냥. 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살짝. 차마 제가 어머니는 세게 못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또 우리 두 바퀴 더 가야 됩니다. 우리 따님 빨리 앉으세요. 자, 우리 맞아갈까요? 우리 쇼딸이 몇 살이었지? 27이었나? 왜, 왜, 왜? 아, 왜? 아, 저 23? 바뀐 거 아니야, 앞뒤가? 어? 야, 앞뒤가 바뀐 거 야, 그럼 저 보험 아줌마도 23이라. 야, 이 장난, 야, 장난하지 마, 야. 야, 어디, 야, 어딜 봐야, 어디. 야, 그럼 저 국밤색 또 23?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무슨 23살이 뒷모습이 우리 엄마랑 똑같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 어떻게든 저 우리, 어, 네일아트 총각이랑 어떻게든 내가 엮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따님이 쓰잘데기 없이 힘만 세네, 힘만 세. 그러니까 아직 시집을 못 갔지. 어, 미안, 어, 또 나갔네. 아, 자꾸 혼잣말이 자꾸 마이크, 방송에 자꾸 나가. 미안해, 미안해. 어?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가. 어, 거기 우리 체크초끼 미안한데 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친구들이 네 겨드랑이 냄새 맡아야 돼. 어, 옆에 왜 여학생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나 했더니 네 겨드랑이 냄새가 원인이었구나. 아, 저 와중에 저 안경 쓰고 저 머리 짧은데 아직도 진지한 거 봐. 야, 아, 나 진짜 쟤 한 번만 웃기고 싶다. 쟤 어떻게 웃기지? 어, 어떻게 하면 웃길까? 아, 우리 다 돼 있는 저 배에 있는 공갈방 저걸 보여줘야 되나?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스물째 잘 뭐 믿어야지 뭐 어떻게. 어, 23시 내린대 그지? 아, 우리 국방색 날려버려야지. 뿅. 우리 국방색 한 번만 더. 와, 진짜. 어, 정말 그 예전에 그 유행했던 그거 같아. 어, 그거 있잖아. 왜? 나라라 돈가스. 어, 왠지 모르게 어, 쟤 날리는 맛이 있어.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타시느라고 수분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고생들 많이들 했어요. 야, 그 옆에 가서 그 빨리 질투심 좀 유발 좀 해. 어, 저 초록색이랑 저 총각이랑 좀 잘 되게. 저기요, 우리 반바지 언니, 저 봐봐, 지금 옆에 세 명 대기하는 거 보이지? 너 저 남자 뺏긴다, 너. 그렇지, 그렇지. 야, 야, 근데 그 허벅지는 만지면 안 돼. 아, 거기, 아, 거기는 만지면 안 돼. 둘이 사귀고 나서 그래야지. 안 사귀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여기, 우리 여기 하얀색, 우리 여기도 여학생들도 수고했다고. 야, 너 도대체 너 신발 하나 또 어디다가 날려버렸니? 이리 와봐. 아, 나 우리 닷 얘야. 아, 얘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애가 떨어지지는 않네. 희한하게 이게 좀만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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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야, 그래. 뭘 잠깐이야, 잠깐. 이게 바빠. 이게 무슨 택시야. 무슨 잠. 아니야, 야, 그 언니들 너 못 잡아줘. 나, 야, 야! 야, 너 지금 언니를 집어 던졌어, 야! 야, 저 언니 가속도 붙었잖아. 깜짝 놀랐잖아.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국방세 괜찮아? 어, 빨리 올라와, 빨리. 닭꼬치를 안 먹어서 그런가? 얘가 힘이 없어. 어떡해. 오, 이따 내려가면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타느라고 수고했어. 너 치마라서 아저씨가 천천히 했으니까 나중에 바지 입고 한번 놀러와. 어, 너 너무 순수해서 아저씨가 너 못 괴롭히겠죠? 어, 야, 잠깐. 어머니, 그 상태로 우리 따님 한 번만 그 다리만 딱 한 번만 잡고 있어요, 어머니. 알았죠? 어, 저 빨리 저쪽에 우리 네일아트 총각한테 한 번만 보내게. 아, 이러면 아니면 어머니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엄마를 저 다리 갖고 저러고 잡아줘, 이 나쁜 사람 진짜. 어머니 힘드시면 그 따님 머리 위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잡아버려요. 그 머리 위에 손잡이. 어, 여기 머리 위에 손잡이, 손잡이. 어? 자, 우리 어, 오늘 제일 고생하신 우리 사장님이에요. 야, 오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셨어. 돈 가방도 챙기고 와이프도 챙기고. 야, 이 용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자, 다시 저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안녕히들 들어가세요.